저는 소재에 제한은 거의 두지 않거든요.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, 바다 같은 거, 파도 같은 걸 갖다 주로 이제 하는데 풍경만 그리는 게 아니고 도심 속에 사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? 도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, 스쳐가는 뭐 이런 것들 그냥 뜰에서 보는 거죠. 구경꾼처럼 저하고 다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일상이 저한테는 하나의 풍경인 거예요.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됐네요. 한 10년 제가 왜 그리나 하면 날에 이제 누리마루 앞바다에 그 누리마루 부산에 바다를 보고 있는데 눈물 막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. 그 은은한 그 안개 낀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데 야 이걸 내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. 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갖다 비추는 거니까 되게 묘하더라고요. 그게 그 작품으로 시작했죠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은 거죠. 제가 날씨 흐린 날 많이 나갑니다. 왜? 흐린 날 비가 오고 바람이 셀 때마다 이게 파도가 좋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거칠게 몰아치더라도 또 그게 또 한때는 또 너무나 잔잔하지 않습니까? 이게 그게 사람 모습 같더라고요. 우리 제 삶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풍경들이. 뭐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뭐 다양한 뭐 문화센터에 강의도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수입에 주로 많이 이루는 편이죠. 이 그림 판매만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. 그런 사실 꿈 같은 얘기죠. 환상 같은 그 환타지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흥보가 되는 만큼 사람들이 온다고 보거든요. 단지 이제 저희 예술가들이 그런 흥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작다. 흥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른다. 나를 갖다 남한테 흥보한다는 자체도 이게 좀 쑥스럽고 우리가 또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. 내가 남한테 다가가는 게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게 그렇게 아직 익숙하지 못한 그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고 싶은 게 솔직한 본심정이니까 어떻게든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.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게 저한테는 뭐 고향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저희 같은 그림하는 사람한테는 영감을 줄 수 있는 바다라든지 뭐 자연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또 뭐 작가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고향 같은 데일 수도 있거든 여기는. 그래서 이제 오는 자부심 같은 거. 저 창원 마산 이쪽에는 적산 가옥들 옛날 일제시대 집들이 많았거든요. 신마산 같은 데 보면 저희만의 의시장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여기만의 맛이 있었으면 통영처럼 그런 것들을 그리면 사실 여기 색깔이 분명했고 좀 그리는 맛이 있었거든요. 좀 아쉬운 게 좀 그런 게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옛날의 모습들이 근데 그것도 사라지는 이제 하나의 그거죠. 그 기록들이죠. 그래서 제 그림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. 지금 그 창원에 상남구에 있는 고무상들 그림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. 그런 모습들이 살아가서 가는 거죠. 점점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사실은 제 그림이 한국적인 풍경이거든요. 지극히 우리나라적인 풍경이고 국내에 머물지 않고 밖에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그게 사실 제 꿈이고 어떻게 보면 제 희망이죠. 이게 제가 만든 책자가 외국에 소개도 되고 전시도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